네, 그래서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브레이브의 뜻은 용감한. 브레이브 데드 한번 해. 브레이브 데드. 어떤 아빠? 용감한 아빠라는 뜻이죠. 누가 어떻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뭐 그냥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 Is your dad brave? 뭐라고요?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오케이. 그러면 너의 아빠 용감하냐고 물었으니까 나의 아빠는 용감하다, 용감하지 않다. My dad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귀찮으니까 한번 길어봤자 he를 사용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Yes, he is not coward라 하죠. Yes, he's not coward. Coward 하지 않아. Yes, he is not coward. 그러면 coward의 뜻은 겁많은이겠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겁많은. 반대말은 뭐예요? brave겠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겁많니? 그래서 그 뭐부터 그 남자아이가 겁많다부터 만들겠죠. 그 남자아이는 겁많다. 더 보이즈 커버. 누가 다 그렇네요. 누가 뭐한다. 더 보이즈 커버.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그 남자애는 겁맞니?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오케이. 그러면 더 보이 그 남자아이는 한번 길어봤자 귀찮아서 he 그라는 말로 바꾸죠. he. 오케이. 그래서 더 보이 있을 자리에 대신 he가 있을 거예요. 저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Coward, brave 서로 반대말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영어로 뭐고? 그 달리기 선수들은 영어로 뭐고? 저, 그 다음 뭐? 러너, 맞아요? 오케이, 더 러너즈,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여러 명인데, he 한 명, 남자 한 명이 있어요.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re. 오케이, 그럼 준비 다된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How are the runners? How are the runners? How are they? 했네요. How are they? 걔들 어때? How are they? 달리기 선수들 어때? How are the runners?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오케이. 그래서 더 러너 대답에 더 러너스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 누구 대신 누가 있다고? 데이가 있죠. 그래서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thirsty의 뜻은 뭐예요? 목마른.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데이는 뭐 내셔왔어요? The runners 내셔왔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너 언제 졸리니? 뭐부터 만들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너는 졸리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졸리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You are sleepy. 그렇죠. sleepy의 뜻이 뭐예요? 졸린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 you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에서 누가 다를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고, 이제 누가 니 만들 차례죠.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네.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래서 언제 졸린지 물어봤으니까 언제 졸리다고 대답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I am sleepy. 10 p.m. 뭐라고요? 응? I am sleepy. 다 뭐라고? I am sleepy around 10 p.m. 이렇게 될것 같은데 뭐라고? I am sleepy around 10 p.m. 나는 졸려요. I'm sleepy. 언제?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Around 10 p.m.의 뜻은 뭐예요? 대략, 대충, 10시쯤, 오후 10시쯤, 이런 뜻이죠. 이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라는 말과 대략 10시쯤이란 말은 서로 짝이 잘 맞나요? 언제? 10시쯤. 언제? 10시쯤. 잘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그래서 around 10 p.m.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I가 U로 바뀔 거니까 M도 R로 바뀔 거고 물어야 되니까 You are 말고 Are you? When? Are you sleepy? I am sleepy around 10 p.m.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오후 10시쯤 깨어 있니? 라고 묻는 말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너는 깨어 있다부터 먼저 만들죠. 그래서 너는 깨어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그다음 뭐? You wake. 오케이, 공부 더 하고 와야 되겠네, 또. 중간에 이렇게 자꾸 끊겨. 몇 문장째야, 지금? 윤준이, 4에서 13이면 12까지 했으니까, 4에서 12면 8문장인데? 그치? 몰랑 10문장씩 해야지, 이제.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 시간이 좀 걸렸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10문장이야. 딴 사람 다 10문장씩 하고 있으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